문화 홈트. 안녕. 자, 우리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깍지 낀 두 손 동그랗게 만들어 내쉴 때 으스, 마시며 어깨 끌어내렸다가 내쉴 때 목을 없애요. 다시 목 길게 후 마시고 특히 어깨가 귓볼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안 되시면 그만큼 등 근육들이 많이 빳빳해진 상태니까 틈 날 때마다 해서 풀어주시면 승모근을 많이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예요. 내쉬면서 끌어올리고 마시면서 내릴게요. 이제 손바닥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옆구리 쭉쭉쭉, 왼쪽 엉덩이가 따라오지 않게 시원해지는 옆구리에 집중해 볼게요. 반대, 반대쪽 엉덩이 무릎은 따라오지 않게 계속 누를게요. 다시 올라갔다가, 자, 두 손 엉덩이 뒤에 깍지 껴서 깍지 낀 손등을 더 바닥 쪽으로 눌러 내릴게요. 어깨와 가슴 앞쪽을 활짝 열어요. 지그시 다시 풀고, 자, 왼손바닥 앞쪽 보여주셔서 손끝을 당겨오세요. 시원하게 왼쪽 손바닥 팔 안쪽을 쭉 당겨보세요. 이번에 오른 손바닥 꺾어주고 팔꿈치를 절대 구부리지 말고 쭉 핀 상태에서 늘려주셔야 돼요. 가볍게 앞뒤로 흔들. 자,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골반 넓이 다리, 내쉴 때 동그랗게 등허리를 말았다가 다시 반대로 S컬, 꼬리뼈 정수리를 뾰족하게요. 또 마시고 내쉬면서 C커브. 다시 마시고 내쉬면 반대, 복부 앞쪽이 쭉 늘어나게. 다시 내쉬면서 둥글게 말아 등과 허리 뒷부분이 스트레칭 되게 하세요. 다시 내쉬면서 S라인, 어깨 딸려 올라가지 않게. 다시 반대. 그대로 고양이 기지개 켜는 자세. 가슴과 겨드랑이 앞부분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묵직하게 눌러요. 체중이 겨드랑이에 쏟아지는 느낌으로 엉덩이는 천장으로 뾰족. 네, 가슴과 겨드랑이를 지그시 계속 바닥에 눌러야 가슴 앞 근육들이 좀 더 시원하게 늘어나요. 그대로 복부 임조 올라올게요. 자, 뒤통수 깍지 그대로 감싸서 고개 인사할게요. 어깨를 최대한 바닥에 늘어뜨려서 팔의 무게로만 가볍게 뒷목을 스트레칭해요. 점점 긴장 풀어주면 승모근까지 충분히 늘어난 느낌. 자, 손가락 엄지로만 턱금 밀어 올릴게요. 이때도 보시면 턱이 앞으로는 안 나가 있죠? 뒤쪽으로 그리고 위로만 밀어내세요. 거북이처럼 내밀지 않게. 목 앞주름. 제자리. 그대로 고개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목을 돌릴 때는 가볍게 원을 그리세요. 너무 크게 그리거나
과하게 힘주지 않도록 왼쪽 방향으로도 한 번, 두 번, 마지막 자,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등을 대고 매트에 누워 볼게요. 두 다리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 다리를 쭉 펴고 두 손으로 오른 다리 위에 손을 걸쳐 놓듯이 거기서 내쉬며 다리를 체인지 바꿔요. 후,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뻗어낼 때마다 계속 후 하고 뱉을게요. 내쉴 때는 내 배가 쑥 하고 들어가는지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후, 마시고 후. 자, 손으로 너무 잡아당기지 않는 게 보이시죠? 목이 아픈 분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머리무게 받치고 하셔도 좋아요. 대신 등이 뜰 정도로 윗배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복근을 뿌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근 동작을 계속 할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 지금 했던 동작을 다리 펴고 해볼게요. 자, 좁힌 다리, 오른 다리 뒷부분 손으로 편한 데를 잡아 왼 다리는 땅에 닿을랑 말랑 내릴게요. 그대로 바꿀 때 내셔요. 후, 20개 채울게요. 후, 다시 후 내쉬면서 마찬가지로 손은 다리를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시면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는 게 보이시죠? 손 힘을 줘서 매달린다거나 절대 다리를 잡아당기지 마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얼굴 쪽으로 갖고 오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배 힘을 단단하게 조이셔야 돼요. 손은 터치하는 기분. 후, 배 힘을 아주 끊어질 듯이 뻐근할 정도로 주면 목이 거의 쓰이지 않아요. 복부가 약한 분은 손 머리 뒤 받치고 할게요. 자, 벌써 순식간에 두 가지 동작이 끝났어요. 오늘 다섯 가지 복근 운동 해볼 거예요. 쉴 때는 확실하게 몸의 긴장감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실게요. 자, 세 번째 동작, 머리 뒤 깍지 손, 다리 모아서 쭉 펼게요. 날개뼈까지 들어서 내쉴 때 두 다리를 살짝 내리세요. 후, 다시 마시고 후, 마시면 올라왔다가 입으로 내쉴 때 내릴게요. 보시면 다리 각도는 많이 내려가지 않고요. 다리를 내릴 때도 허리가 계속 땅에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허리 쓰이지 않고 오로지 복근에만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엉덩이가 오리궁뎅이 체형이거나 복근이 너무 약한 분은 허리가 자꾸 꺾이실 거예요. 그런 분은 엉덩이 밑에 높게 수건이나 베개 등을 깔고 허리가 동그랗게 말린 상태에서 하시면 훨씬 쉽게 움직여서 복근 운동 하실 수가 있어요. 내쉬면서 다운, 올리고 내릴게요. 쉴 때는 무릎 끌어안아서 허리 긴장감을 더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벌써 전 땀이 나기 시작해서 니트로 털로 만들어진 저 가디건을 벗고 다시 운동할게요. 자, 네 번째 동작을 해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날개에 올라와서 팔과 다리를 내쉴 때 한 번에 쫙 펼쳐요. 다시 마시면서 모아주고 후.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뻗을 때 내리는 각도는 허리 밑에가 계속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만큼만 팔도 들어주고 다리도 내릴 거예요. 힘들면 팔과 다리를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천장으로 펼치셔도 괜찮아요. 후. 다시 후 내쉬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음은 다시 다리 끌어안고 휴식. 복부가 약하신 분은 지금 한 이 동작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리가 계속 뜨는 분은 엉덩이 밑에다가 높게
쿠션이라던가 수건 등을 깔아서 허리가 동그랗게 말린 상태에서 쉽게 운동하셔도 돼요. 자, 네 번째 동작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깍지손 크리스 크로스 갈게요. 반대 팔꿈치로 반대 무릎을 찍어요. 후, 후, 하나하나 무릎으로 팔꿈치를 계속 찍을 수 있게 복근 힘을 한순간도 풀지 마세요. 무릎도 배 힘으로 얼굴 가까이 끌어와야 되고요. 상체도 윗배 힘으로 더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윗배랑 아랫배를 전부 다 써내야 되죠. 그리고 상체를 비틀려고 옆구리 근육들까지 짜주셔야 돼요. 자,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려서 스핑크스처럼 팔꿈치 니은자 잠시 이대로 휴식. 짜내고 수축해서 써냈던 복근이 편안해지게 늘려요. 이때 보시면 배는 땅에 안 닿은 게 보이실 거예요. 복부 힘을 바닥에 풀지 않아야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돼요. 대신 귀랑 어깨 멀리, 가슴 더 내밀어주고 엉덩이 살짝 조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끝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세트 반복할 거예요. 다시 바닥에 자, 오른 다리 살짝 손 포개 올려서 왼 다리 뻗어 체인지 후 내쉬고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또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목 길어지고요. 열일곱 아랫배 누르고 후 내쉬면서 다리 길쭉하게 뻗어내요. 후 아래로 그냥 대충대충 모양만 흉내내시면은 복부도 잘 쓰이지 않고 팔다리 길게 쓰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서 자꾸 승모근 움츠러뜨리실 거예요. 복근 운동하실 때도 팔다리를 쭉쭉쭉 뻗어내요. 자, 두 번째 다리 스트레칭 함께 둘 후 내쉬고 후 다리도 힘차게 후 누가 내 다리를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쭉쭉 무릎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다리 왔다 갔다 후 동작하는 내내 허리가 절대로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후 자, 턱은 당기고 뒷목 주름 팽팽하게 펼쳐내세요. 날개뼈 다 떠있는 거 보이시죠? 등이 떠있어야 복근이 쓰여요. 목이 아니라 내쉬고 후 내쉬고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그대로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지그시 귀까지 바닥에 누르듯 움직여서 썼던 목 주변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게 만들어주세요. 호흡과 함께 그냥 습관들여서 해주시면요 목선도 가늘어진 효과가 있으니까요. 누워서도 해도 되고 앉아있을 때 서서도 도리도리 대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깍지손 다리 펼쳐서 내쉴 때 다리 살짝 끌어올렸다가 둘 마시고 셋 뒷목이 계속 스트레칭 되는 것처럼 네, 등 부분을 떠올리셔야 돼요. 네, 윗배 힘이 아주 뻐근함을 느낄 정도까지 써내야 등을 들어 올리실 수가 있어요. 내쉬면서 다리 살짝 허리 뜨면 절대로 다리를 밑으로 많이 내리지 마세요. 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하셔도 좋아요. 내쉬고 후 내쉬고 후 다리 내릴 때 배가 쑥 바닥으로 들어가게 누르세요. 판판하게 후 납작한 배 내쉬고 후 올라가 다운.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쯤이면 배가 굉장히 뻐근하게 짜내는 듯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그는 느낌.
편하게 쉴 때는 호흡을 계속 해주실게요. 자, 세 번째 팔다리 펼쳐내기. 마시며 모아 후 할 때 뻗어요. 셋, 후, 넷, 후, 다섯, 후. 목 아프시면 손깍지 머리 뒤에 마시고 후 모아서 펼치기. 등허리 계속 바닥에 꽝. 힘들면 이렇게 위쪽으로 뻗어내세요. 천장으로 후. 괜찮으면 아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째 동작까지 끝났고요. 두 개 남았어요. 네 번째까지 동작 끝났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크리스크로스. 특히 11자 복부 라인이랑 허리 쏙 들어간 라인 만들려면 이 동작 꼭 하셔야 돼요. 찍고 무릎, 찍고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비틀고 후, 열, 후, 내쉬면서 후, 찍고 무릎,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비틀면서 걸레를 비틀어 짜듯이 복부 힘 꽉 누르세요. 후, 후, 찍고 다운. 자, 다시 우리 스핑크스 자세로 가볍게 복부를 늘려놓을게요. 어깨선 바로 아래 팔꿈치 라인을 맞춰서 어깨 파묻히지 않게 해주고요. 엉덩이 살짝 조이고 배는 땅에 닿지 않게 복근이 아주 아주 짧아져 있고 타이트한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복부가 엄청 많이 당기고 시원하실 거예요. 가슴은 좀 더 앞쪽으로 내밀어서.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트 남았죠? 특히 복부는요, 근육도 쓴 게 제일 빨리 풀어지고 지방도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부위라서 한번 쓸 때 복부가 찢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충분히 써주셔야 되고 매일 쓰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동작부터 셋, 넷, 다섯. 다리 길어지면서 후, 후. 자, 뒷목 길어질 수 있게 윗배 힘 좀 더 꾸겨서 등을 완전히 들어 올리세요. 후, 어깨는 땅에서 완전히 떠야 돼요. 후, 목만 들면 절대 안 돼요. 후, 목 아프면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다리 움직이세요. 내쉬고 후, 후, 다운. 가볍게 목 불편하신 분은 도리도리 또 천천히. 항상 목 풀 때는 천천히, 너무 느리다 싶을 정도로 써야 풀려요. 자, 다리 펴고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다리 바꿀 때 배 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누르고 복근, 배 쑥, 배를 쏙. 내쉬면서 배 쏙. 배꼽을 파고 들어갈 듯이 땅바닥으로 누르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배 더 납자. 후, 후. 뒷목 길게 내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다리 쭉 펴서 손 머리 뒤에 깍지 껴 상체 들고 다리 내렸다 올렸다. 윗배 아랫배를 계속해서 함께 쓰는 동작들. 휴식은 너무 길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쉬지 말고 계속 이어가거나 개수를 더 많이 쓰셔도 돼요. 자, 살짝 내렸다가 올려요. 둘, 마시고, 셋, 올리고, 넷, 올라와, 다섯, 마시고, 여섯,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너무 힘들면 무릎 구부리세요. 열,
11. 어깨 계속 들떠 있어야 돼요. 12. 그래야 목하고 허리 안 아파요. 13. 등 더 올리고 14. 내쉬면서 아랫배 후. 다운. 너무 잘하셨어요. 자, 벌써 우리 세 번째 동작까지 끝냈고요. 마지막 세트니까 남은 두 동작 좀 더 힘내볼게요. 네, 날씬해지고 탄탄하게 올라붙고 있는 옆구리와 복부 라인을 머릿속에 계속 이미지를 그리세요. 자, 쭉 펼치면서 내쉴게요. 후, 허리 계속 땅에 붙이세요. 힘들면 다리를 천장으로 펴세요. 4, 5, 또 6. 다리 필 때 배 내밀지만 않을게요. 7, 납작하게. 8, 9, 10, 11. 뒷목 길게. 12. 다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허리선까지 쏙 들어갈 라인 만드는데 최고 좋은 크리스크로스. 여자분들은 정말 이 복근 운동만 아니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참 때 크리스크로스는 500개씩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효과를 많이 본 복근 운동이니까 이 동작은 꼭 빠뜨리지 말고 틈날 때마다 해보세요. 비틀고 비틀고 팔꿈치로 찍고 무릎 찍고 무릎 후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후 후 후 두 위쪽 비틀기 두 가슴이 반대쪽 보게 후 다음 자 배꼽 바닥 다시 스핑크스 자세로 복부 조여냈던 긴장 쭉 펼쳐주세요. 허리가 아주 튼튼하신 분은 코브라 자세로 여기서 팔을 쭉 펴 상체를 완전히 들어 올려서 더 강하게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귀랑 어깨 만나지 않게 어깨 더 끌어내리고 그대로 내려와 잠시 휴식할게요. 자, 우리 복부 많이 썼으니까 밸런스 맞출 수 있게 뒤태 살짝 마무리할게요. 그대로 슈퍼맨 자세 올라왔다가 엉덩이 더 조이고 멈춰주시면 돼요. 특히 버텨내는 운동을 해주실 때 최대한 관절 주변에 부담이 가지 않게 쓰면서도 속근육들을 자꾸자꾸 건드려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 관절이나 뼈 주변 그런데 불편한 데가 있다 속근육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동작을 하되 반복보다 버티기 동작을 많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기립근 등 등라인이죠. 등과 허리 엉덩이 전체 근육들을 다 쓰고 있어요. 뒷박지까지 다시 내려올게요. 쉴 때는 편안하게 힘을 완전히 떨궈서 휴식해요. 전체적으로 선명한 기립근을 만들어주고 탄탄하면서도 슬림한 뒤태를 만들어주는 운동이니까 이 동작도 복근 운동 하는 날 같이 한번 끼워서 해보세요. 특히 뒷모습에서 허리가 쏙 들어가게 보이시라면 등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왼손으로 왼발 잡고 오른발 나란히 내쉴 때 배꼽과 골반만 남기고 팔다리 전부를 들어요. 이때 내가 느끼기에 몸이 오른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면서 배꼽 가운데에 딱 체중을 맞춰서 버티세요. 엉덩이도 조이시고요. 등 근육으로 팔 들어 올리고 목 너무 뒤로 제끼거나 너무 숙이지 마세요. 계속 숨 쉬면서 후 다운 반대로 팔다리 마시고 내쉬며 자 계속 배꼽 가운데 체중이 딱 맞춰 있는지 확인하고요.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지 않게 신경 쓰면서 버티세요. 양쪽 중에 더 자세가 안 된다거나
더 휘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버티기 더 많이 해주세요. 자꾸 가운데로 체중 맞추면서 내려갈게요. 후. 자, 이제 스트레칭 할게요. 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다리는 매트 너비로 넓게, 손은 귀 옆쪽에서 매트 너비 벌려 쭉 위로 밀어낼게요. 자, 이 동작이 손을 멀리 뒀지만 허리가 불편한 분은 우리 동작 중간에 썼던 스핑크스 자세로 스트레칭 하셔도 돼요. 어깨는 겨드랑이 조이는 힘으로 자꾸 끌어내리고, 목은 일직선, 척추 라인과 목뼈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너무 뒤로 고개 제끼거나 밑으로 숙이지 않을게요. 호흡할 때 배를 계속 끌어당기세요. 그대로 내려가. 자, 왼손으로 왼발, 오른손 오른발, 천천히 팔다리 들어요. 이때도 고개는 너무 뒤로 제끼거나 너무 숙이지 않고 가슴을 더 활짝 들어 올릴게요.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멀리 두셔야 돼요. 손이 안 닿으시면 집에 수건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한 손당 한 발, 저는 지금 수건이 없어서 한 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 끝머리 손으로 잡으면 아주 쉽게 팔다리 연결을 하실 수가 있죠. 쭉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볼게요. 허수아비 만들고 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감싸 오른쪽으로 갖고 와요. 이때 시선은 왼손을 바라볼게요. 자, 왼쪽 등과 손이 공중에 뜰 때까지 다리를 훅 내리진 마시고요. 왼손으로도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함께 내뱉는 호흡에 무릎도 지그시 눌러보시면 돼요. 가볍게 허리라인, 뒷꼬리, 구부린 다리의 엉덩이 바깥 라인까지 스트레칭 되게 하세요. 이때도 몸통을 비틀었기 때문에 복부 힘을 납작하게 누르면서 숨을 뱉어야 허리가 한 번에 확 돌아간다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스트레칭 하실 수 있어요. 허리를 비트는 느낌이 아닌 골반과 등을 비트는 느낌으로 써주세요. 자, 이제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아서 가볍게 넘기고 시선은 오른쪽, 오른 손바닥도 가볍게 바닥을 누르고 있을게요. 계속 숨쉬기. 후 하고 길게 내뱉을 때 점점 더 몸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한 번에 세게 확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1cm씩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꾹. 다시 제자리. 자, 그대로 공 굴리기로 척추 마사지 하세요. 목 움츠러들지 않게 손가락은 터치하듯이 가볍게 잡아서 잡아당기는 힘 들어가지 않아요. 복부 힘으로 올라오고 척추를 마디마디 바닥에 마사지 시키면서 굴리세요. 후. 마시고 내쉬고 굴리고 떼굴. 잘하셨어요. 편하게 앉아서 정면. 자, 오른손으로 옆통수 갖고 와서 지그시 양쪽 어깨는 최대한 같은 선 맞춰주시면 더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더 시원해지는 왼쪽 목. 그대로 손 바꾸고
목선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느낌. 자, 뒷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오른손은 오른 어깨, 왼손은 뒤통수를 잡아 왼쪽 대각선으로 시선을 당길게요. 오른쪽 뒤통수부터 연결된 뒷목, 승모근까지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보세요. 오른 팔꿈치는 땅으로 처지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천장으로 들어주고 시선을 왼쪽 겨드랑이 보셔도 되고 살짝 오른쪽으로 시선 돌리셔도 돼요. 가장 시원한 각도를 찾아서 당겨주세요. 자, 손 바꿀게요. 왼손 왼쪽 어깨 뒤,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갖고 와서 지그시 당겨주세요. 제일 시원한 각도 찾아가면서 자극시킬게요. 깊게 호흡. 더 아픈 쪽을 한 번 더 하시거나 더 오랫동안 늘려주세요. 다시 세 자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동 끝.